우리는 여기 살면서 숨 쉬듯이 말과 글을 쓰고 그렇게 지내는데 이 조선 학교 학생들은 그런 말과 글이 이 학생들한테는 너무 귀중하고 노력을 들여서 이제 지켜가는 그런 것이 아닐까. 이 책을 보면서 좀 많이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제가 맡은 책은 꽃송이라는 책인데요. 일본에 있는 제일 동포들이 다니는 조선 학교가 있어요. 조선 학교 학생들이 쓴 그런 문학 작품들의 선집입니다. 사실 시리즈가 지금 3개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는 그 중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일단 조선 학교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될것 같아요. 조선 학교는 제일 동포들이 일본에서 우리 말이랑 글 혹은 뭐 문화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일본 정부의 어떤 차별과 냉대를 받으면서도 그 민족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계속 배움을 유지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네, 이 조선 학교는 처음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끌려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만들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일본인으로 키울 순 없다. 이런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말과 글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야 한다. 이런 뜻으로 만드셨는데, 여기 있는 사진이 그 초기에 조선학교 사진이라고 합니다. 말뚝 하나하나까지 그분들이 이제 힘으로 모아서 만든 학교인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살면서 숨 쉬듯이 말과 글을 쓰고 그렇게 지내는데 이 조선 학교 학생들은 일본 안에서 지내는 거잖아요. 그런 말과 글이 이 학생들한테는 너무 귀중하고 노력을 들여서 이제 지켜가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민족이라는 단어를 굳이 떠올릴 일은 많지 않은데, 이 학생들은 그 민족이라는 것을 하루하루 노력을 들여서 지켜가고 있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이 책의 목차인데요. 각 목차마다 학생들의 그 글이나 시 이런 것들이 쭉 모아져 있어요. 요 글들을 보면서 저는 좀 이제 이 조선학교의 존재를 우리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좀 많이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그 글들을 좀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다 읽기는 시간이 좀 모자라고 한두편 정도를 축약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글은 조리가라는 학생, 시모노세키 초중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데요. 그 학생이 쓴 할머니의 숙제라는 글입니다. 우리 4남매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할머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할머님은 늘 우리를 보고 너희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세상을 떠날 수 없다 라고 하시면서 아픈 다리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우리 생활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어느 날 주무시고 계셔야 할 할머님이 웬일인지 주무시지 않고 밥상에 앉아 계셨는데 거기서 무언가 열심히 쓰고 계셨습니다. 근데 웬일일까? 이제 할머님께서 우리 글을 쓰고, 우리 말을 쓰고 계시지 않나. 이런 깜짝 놀랄 광경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지 못해서 자기 눈을 비벼보았습니다. 아, 야, 여, 이런 글씨들이 써 있는데요. 할머니의 글씨가 이제 삐뚤어지게 씌어져 있는데, 정말 틀림없이 할머니가 글씨를 쓰고 있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너무 놀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는 오늘 좀 부끄럽긴 했지만 성인 학교에 처음으로 갔다 왔다. 그래서 지금 숙제를 하는데 좀 어렵구나. 이렇게 얼굴을 붉히시면서도 연필을 힘껏 잡으시고 아주 기뻐하고 계셨습니다. 또 자기 이름을 난생 처음으로 쓸수 있게 됐다고 하시면서 쓰시고 또 쓰시고 이때까지 할머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주름살이 확 펴이고 20살은 더 젊어 보였습니다. 사실 할머님은 한창 배우고 싶을 때는 일하느라 그리고 우리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어린 우리들을 돌보느라 글 공부는 꿈과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님께서 저를 업고 언니의 손목을 잡으시면서 맥없이 장을 보러 가시던 시기에 비해서 오늘 할머니의 모습은 얼마나 행복스러워 보이던지 그후 우리 집에서는 밤마다 산, 산 백두산,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글소리가 들리게 됐습니다. 학교의 교자가 고자로 되거나
아와 어가 반대로 쓰여진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 할머니는 10번으로 안 되면 20번이고 함께 글을 썼고, 이렇게 몇 달이 지나니까 할머니는 겨우 우리 글을 쓸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숙제도 다 하시고, 하늘에라도 날아갈 듯 기뻐하셨습니다. 이 성인학교 수료식 날에 할머니께서는 손자를 조선학교에 보내길 정말 잘했다. 이 나이가 돼서 글을 쓰게 되다니 얼마나 고맙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그 할머니와의 일화를 적어서 이 꽃송이라는 선집에 보낸 글인데요. 또 제가 하나 알려드리고 싶었던 글은 이 교원 경험이라는 글입니다. 김성옥 학생, 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요. 꿈이 교사인 학생이었어요. 학교에서 어떤 부탁을 받게 됩니다. 선생님이 전화를 하셔서 이집 근처에 일본 소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으니까 우리말 공부를 좀 시켜주라. 그래서 이 학생이 고민을 하다가 용기를 내서 그 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글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학생이 말을 하지를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제 일본 소학교 다닐 때도 말을 안 해서 이제 담임 선생님을 애먹게 했던 학생인데, 이 애의 집의 사정에 대해서 뭐 깊이 알지는 못했지만은 알아보다 보니 어머니와 헤어지고 아버지와 둘이서 사는 그런 아이라고 했습니다. 김성옥 학생은 아이를 보면서 애처롭게 여겨지기도 하고 마음을 밝게 해주고 싶어서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한다든지 노래를 가르쳐 준다든지 점심도 같이 해먹고 뭐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아이가 웃기도 하고 말을 조금씩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제 김성호 학생이 그네들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우리 말을 하나씩 가르쳤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뭔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나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학 기간인데도 얼른 아침이면 그 아이 집에 가고 싶고, 저녁이면 떠나기가 아쉽고,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여름 학교 일을 마무리 짓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기초적인 말들은 어느 정도 다 뗐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봤는데, 이 시험에서도 만점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는데, 마지막 날이어서 이제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정말 감동적이었던 순간이 그 아이가 뭐 요런 말을 일본어로 작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좀 뒤에 보니까 저도 조선학교에 다니고 싶어요라는 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김성옥 학생이 그 아이를 이제 막 부둥켜 안고 너무 감동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름 학교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 개학식 날이 됐는데요. 이 교장 선생님이 이제 막 말씀을 하시잖아요. 2학기부터 우리 학교에 편입하게 된 동물을 소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이 김성욱 학생은 뭐 초급부 1학년에 편입하는 학생한테 별 관심이 없었죠. 뭐 자기는 중학교 3학년인데. 별 관심이 없다가 교장 선생님이 이름을 소개해 주는데 이제 강봉자 학생입니다라고 소개를 해 주신 거죠. 그 학생이 바로 여름방학 동안에 가르쳐 줬던 그 아이가 조선학교로 편입을 해온 거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김성욱 학생은 그 여름방학을 돌이켜 보게 되면서, 아, 너무 즐거웠던 일들만 계속 생각이 남고, 귀중한 이 경험을 가지고 다시금 어릴 적부터 꿈꿨던 교사라는 희망을 실현하려고,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조선 사람을 만드는 일을, 그런 일을 해볼 결심을 다졌다고 합니다. 네, 요런 글들이 쭉 있는데요. 이게 제가 좀 축약하기도 하고 이제 말솜씨가 없어서 제가 이제 책을 읽을 때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그걸 전달을 못 해드린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이 직접 읽어보시는 게 역시, 이 책이 조금 두껍긴 한데요. 근데 이게 진짜 술술 읽혀요. 너무 재밌고.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 학교 생활도 있고 일상생활도 있고요. 뭐 친구들, 가족들, 주변 어른들과의 일화, 뭐 아니면 어린 학생들이 등교하는 상황, 막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뭔가 학생들이 교실에서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역시나 이제 학생들이 겪는 모든 경험들이 다 이런 배움이 되고 학생들의 마음속에 남는 일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책을 우리 아이들, 그 학생들이랑 읽게 되면 어떤 활동을 할까, 이런 생각도 좀 고민을 해 봤는데요. 일단은
토론을 나눈다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같이 읽고 소감을 나누고 느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다 읽기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 읽고 그거를 공감을 하는 방향은 어떨까? 8개의 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한 조마다 각자 맡을 장을 나눠주고 또 조원들끼리 그장 속에 있는 글을 하나씩 나눠 읽고 그러면서 이제 조원끼리 서로 어떤 글이 있었는지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모은 그 장의 내용을 다른 조에게도 소개해주고 이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에 영화 우리 학교라는 게 있는데요. 좀 옛날 영화긴 한데 이 영화에 이 조선학교 학생들 일상이 되게 생생하게 담겨 있어요. 여기도 이제 포스터 보시면은 일본 땅, 조선 아이들의 용감한 등교가 시작된다 이렇게 문구가 있는데요. 되게 이제 재밌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이 아주 좋은 한차시용으로 볼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놀이처럼 하고 헤어질 저녁에 놀이처럼. 아니? 아니? 아마 제일 초선인만해서 뭐 통하는 노래 가사를 갖다가 그림을 이렇게 공부를 하는 하는 것 것에 대해서는 같아요. 이렇게 영화도 같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랑 얘기를 나눈다면 굉장히 열심히 우리 말과 글을 지키고 배우려고 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건 참 우리도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선학교 학생들이 왜 이렇게 우리말, 우리글을 지키려 할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학생들은 이제, 아, 우리말, 우리글, 이런 거 이제 촌스러워, 뭐 고리타분해,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조선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말과 글을 지키는 게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어지는 일본의 차별과 괴롭힘, 이거에 대한 어떤 저항의 과정이었죠. 그리고 이 말과 글을 지키면서 내 뿌리를 잊지 않고 지켜가겠다라는 다짐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지키면서 그 안에 담긴 어떤 정신이나 얼도 지켜간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생각해보면 그 매년 이제 한글날마다 나오는 얘기가 아니 무슨 교육부가 혹은 뭐 정부가 뭐 정부 정책 왜 이렇게 영어가 많냐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지금도 보면 뭐 제로페이니 뭐 규제 샌드박스 뭐 그린 뉴딜 뭐그뭐뭐 들으면 뜻도 알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한국에서는 되게 남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여기 살고 있는 학생들도 우리 말을 잃어가고 있지 않나. 그 안에 담긴 어떤 민족성의 소중함 이런 것도 놓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우리말 우리글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우리 그 남과 북 그리고 해외의 동포들 보통 우리가 우리 민족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지금 얘기한 말과 글도 있을 수 있겠고 우리의 지리 독도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아니면 예전에 2018년에 그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았을 때는 평양과 서울의 음식을 비교해보자, 막 이런 음식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다양한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책에 나오진 않는데 우리 학교라는 영화에 나오는 문구인데요. 그 조선학교는 조선이 하나일 때부터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고향은 남도 북도 아닌 조선이다. 이 학생들은 남북이 분단되기 전에 일본에 간 그런 제일 동포들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남쪽도 북쪽도 국적이 아닌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제일 동포들,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분단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어떤 사건이었을까, 이런 것을 같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각자 조선학교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현재 상황이라든지 지금도 계속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주는 것도 차별을 했다 그래요. 그런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안창림 선수 같은 관련 인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이 책에 나와 있는 학생들 혹은 꼭그 인물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 조선학교라는 곳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편지를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
무슨 말을 건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부터 시작하게 될것 같아요. 이런 활동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부터 좀 조선학교라는 곳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말과 글 그리고 어떤 민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